위나이틴! 위나이틴은 핫! 오늘은 PFF 얘기 한번 해볼까요? PFF? 여기서 보시면 게임 시작하기 전에 선수 소개할 때 뭐 안토니오 브라운 뭐 어느 대학교 막 이렇게 할 때 밑에 PFF 랭킹이라 그래가지고 총 몇 중에 몇이라고 되어 있는 이 수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PFF 랭킹이라는 건데 이 야구가 뭐라 해야 될까 스탯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스탯화되면서 가장 큰 발전이 뭐냐면 팬베이스가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나름의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도박 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왜냐면 도박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되니까 팬들이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엄청 커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스탯 같은 거를 다른 스포츠에서도 적용하려고 미국 북미 시장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NFL은 아시다시피 스탯이 어려워. 야구는 워낙 게임 수가 많고 또 한 명 한 명 한 명의 게임이나 타석에 들어설 때를 독립시행으로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독립시행이 아닐 수도 있지만 미식축구는 게임도 16게임밖에 안 되고 한 게임의 동일한 위치나 이것이 정말 독립시행이 맞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독립적인 순간도 많이 없고 심지어 쿼터백이 잘하고 있는 거냐 리시버가 잘하고 있는 거냐 오라인이 잘하고 있는 거냐 이거를 판단하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NFL에서 항상 전통적으로 써왔던 스탯은 가장 직관적인 1차적인 스탯이에요. 무슨 말이냐? 패스 시도 그 중에 패스 성공 간단하게 패스 성공률 직관적이잖아요. 이 와중에 누군가의 실수도 있고 누가 잘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가장 직관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관적인 숫자만 썼어요. 야드, 야드 애프터 캐치, 캐치를 한 뒤에 얼마나 가느냐, 터치다운은 몇 번이냐, 터치다운 대비 인터셉션은 몇 번이냐 이런 식으로 정말 객관적인 스탯들만 항상 써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점점 이 데이터가 발달하고 다른 스포츠에서 봐왔듯이 2차적인 스탯의 필요성이 계속 커지면서 NFL에서 이 2차 스탯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뜨게 되는 것이 바로 2010년대 한 중반부터 대두된 게 바로 요 PFF라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 사이트나 미국 뭐 토크쇼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얘가 PFF 몇이다. 뭐 PFF가 얘를 몇 점으로 매겼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가 되는 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공식 방송에서도 보시다시피 PFF 랭킹이 127명 중에 16이다. 이 말인즉슨 뭐냐? 127명의 그 최소의 스냅수, 최소의 플레이수를 채운 리시버 중에 얘가 2020년 16이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PFF가 또 근데 NFL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이 아저씨예요. 크리스 콜린스워스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먼데이 나잇 풋볼인가 썬데이 나잇 풋볼에서 해설을 맡고 있을 정도로 NFL 사무국에서 그 입지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시시네티 벵갈스의 리시버 출신으로 80년대 슈퍼볼을 팀으로 진출하기까지 했던 이 NFL에서 굉장히 역할이 큽니다. NFL 100주년 무슨 토크쇼? 100주년 올스타를 뽑는데도 가장 메인 해설로 이 사람을 고용했을 정도로 이 사람이 NFL 사무국에서 가지는 이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한데 이 사람이 PFF에 투자를 해요. 2013년도인가 아무튼 정확한 건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 사람이 투자를 하면서 PFF의 공신력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여러 방송국에서 정식으로 쓰게 되고 점점점 더 활용도가 늘어나요. PFF가 근데 이 PFF가 장점은 1번 공신력이에요. 신뢰도가 높아요. 물론 이 신뢰도가 높다는 거에 있어서 크리스 콜린스워스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를 떠나서
이 몇 년간 한 4, 5년간 지금 한 2010년대 중후반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그 몇 년간 계속 지금도 공신력이 유지된다는 건 그만큼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 하나 더 말해줄게. 우리가 보기 힘든 포지션에 점수도 매겨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라인! 오라인 점수 매길 수 있어? 매기 겁나 어려워. 어떻게 할 거야? 오라인 점수를. 이렇게 뭐 D라인의 점수는 그나마 좀 직관적이지. 근데 뭐 세이프티 점수 어떻게 매길 거야? 뭐 여러 우리가 보기 힘든 포지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점수를 매기 힘든 포지션들이. 단지 이 스탯으로 표현되기 어려운 이런 여러 포지션들의 점수를 0점부터 100점까지 직관적으로 매겨줍니다. 단점은 뭐냐?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한 명의 전문가가 이 오라인 중에 예를 들어 나는 레프트 가드를 보기로 마음 먹었어. 그럼 레프트 가드만 쭉 봐. 그 레프트 가드를 쭉 보다가 매 플레이 레프트 가드의 점수를 마이너스에서 2점 사이로 아마 0.5 단위로 매겨. 그러면 그거를 나랑 비롯한 몇몇의 전문가들의 점수를 합산해.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점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관적이야. 굉장히 그 채점관의 점수에 따라서 얘가 잘하는 거나 못하는 거나 다른 건데 채점관의 기준이 그렇다고 뭐 모든 인원이 동일하냐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또 이 플레이의 정식적인 의도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인지도 채점관이 모를 수 있잖아. 뭐 그런 여러 변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2차 스탯이 그렇긴 하지. 물론 2차 스탯이 대부분은 그렇긴 해. 그래서 어쨌든 이 판정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뭐 트래비스 캐시가 자기 방송에서도 말을 했었는데 선수 본인이 원하진 않더라도 이 PFF 점수가 워낙 공신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에이전트들이 이 PFF 점수를 산출하는 감독관들한테 로비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야. 왜냐면 오라인 같은 애들이 야 나 재계약해야 되는데 나 이거 SEC 하나도 안 내줬어 이런 데이터밖에 못 내놨잖아 옛날에는. 근데 SEC 허용하는 게 뭐 1년에 많지 않으니까 나랑 이 옆에랑 차이가 없잖아 점수가. 그리고 옛날에 뭐 팬케이크 같은 거 몇 개 했어 이런 거 하는데 팬케이크 1년에 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 재계약에 있어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은 PFF를 많이 써. 야 나 작년 PFF 점수 90점이야 내가 리그에서 127명 중에 3등이야 이런 식으로 이거를 증거로 많이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트들이 뒷돈을 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이 트래비스 캐시가 어느 정도 제의를 하기도 했듯이 단점은 주관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종합은 뭐냐? 제 종합은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주관적이라고 한들 나보다 전문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1차 근거요. 둘째로 우리가 보기 힘든 포지션에 대한 평가를 PFF 외에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시점에서 뭐 물론 여러 2차 스탯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랑 떠나서 지금 어려운 포지션들에 대한 거의 유일무이한 지표라고 봐도 될 정도로 공신력이 높은 것 중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카우보이스 경기에서도 한번 PFF 점수들을 이렇게 쫙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 라이브를 방송을 할 때 항상 그 뭐냐 중계하게 되는 경기에 앞서서 한번 이렇게 점수들을 한번씩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사실 미시축구뿐만 아니라 그 포번이 많다는 야구에서도 2차 스탯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에 대한 논의는 항상 있잖아요. 사실은 세이버 메이티리션의 클러치 능력이 있냐 없냐에 대한 그 캐캐묵은 논의 마냥. 그래서 가장 직관적인 점수들 득점, 실점, 인터셉션, 패스 성공률, 시도당 러쉬, 뭐 컨택 이후의 야드 뭐 이러한 여러
객관적인 수치로 볼 수 있는 1차 스택과 2차 스택, 이 PFF를 같이 보는, 같이 보면서 이 팀의 총량적인 어느 누가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걸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게임을 보시다가 LSU 막 이러면서 자기 대학 소개할 때 밑에 PFF가 뜨면 아 저게 저런 거구나 하고 보시면서 저게 순위가 높으면 제가 좀 로비를 잘했나? 라는 삐딱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 점수가 높네 잘하겠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